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금속자 창호를 같이 공부할 김용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나오도록 좋은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을 흑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되는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요, 금속재 창호 기능사 88mm 미석이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도면 앞날이 여기가 들어가주게 되죠. 그러니까 손이 이쪽으로 절대로 장난이나 연습 삼아서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튼 요 부위는 절대로 손이 가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항상 있더라도 여기 지금 요 보이죠? 요 내부에는 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는 손이 있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상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름은 각도 절단기입니다.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요. 자, 지금 뭐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요 뒷부분에 되면 앞서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고 슬쩍슬쩍 밀어놔주면 훨씬 더 잘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재서 하게 되면, 자, 우리 톱날이 3m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치수가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재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265.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위만큼을 이렇게 파줘야 되는데, 자, 파는 방법도 위치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되겠죠.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정확하게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서 홈을 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높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요렇게 지금 요 상태로 중심을 잘 확인을 해서, 중심을 잘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창문을 만든, 아직은 얘가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방쪽 바깥쪽 내부 외부만 구분을 했죠. 자, 지금 평평하게 이쁘게 보이는 것이 내부 방쪽이고요. 이렇게 조금 층이 지어 있는 곳, 이것이 외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창문이 반으로 두 개씩, 창틀이 반으로 두 개씩, 이게 우측 창, 이게 좌측 창.